고양이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동물이죠. 고양이들은 무려 5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사람과 함께했지만 고양이들에겐 아직도 사냥 본능이 살아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장난감도 재빠르게. 안녕하세요. 해국채널 어진입니다. 제가 4, 5월 달은 새들 이동 시기고 이동 시기에 섬에 가면은 정말 많은 새들을 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들 이동 시기에 맞춰서 섬에 왔습니다. 여기는 외연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제가 작년에 갔었던 어청도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에요. 여기도 새가 굉장히 많고요. 미기록종들도 여러 번 관찰된 적 있어요. 저도 혹시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미기록종이 보이면은 완전 유튜브밖에 나오는 거고 뉴스 보도감인 거고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돌아다닐 건데 어떤 새들이 나타날지 정말 기대되네요. 왜냐면 섬은 정말 어떤 새를 마주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 이런 바로 옆에 있는 길가에서 정말 귀한 새가 막 툭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 돼. 이번 탐조 어떤 새들을 만나야 될지 정말 정말 기대된다. 제가 작년에 어청도에 갔을 때는 이렇게 큰 카메라 가지고 가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사진만 찍었거든요. 조그만 카메라 가져가서. 근데 이번에는 한번 영상도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돼.
짜잔. 사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새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아, 지금 이 섬에서 지금 며칠 동안 있는데 고양이들이 새들을 정말 많이 잡긴 잡네요. 많이 잡긴 잡아. 저 고양이들은 아마도 쥐를 잡으라고 이 섬에 들여온 거였죠. 근데 문제는 쥐를 잘 잡지 않아요. 훨씬 손쉬운 사냥감인데 뭐하러 쥐를 잡겠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들이 이동시이고 새들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데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런 섬이에요. 그래서 정말 방금 막 도착한 새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주워가도 될 정도로 정말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에게는 뭐 너무나 손쉬운 사냥감이죠. 제가 예전에 유리창 충돌 영상 올린 적 있죠? 그거 지금 보면 좀 되게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북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리창 충돌로 인해 죽는 새가 최대 10억 마리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0만 마리라고 하죠?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년 미국에서만 조류 24억 마리,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매년 조류 24억 마리 그리고 소형포유류 130억 마리가 고양이에 의해 죽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부터 안 좋은 언어가 섞인 항의 메일을 무진장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 고양이들로 인해 죽는 파충류의 수가 6억 5천만 마리, 그리고 하루에 죽는 새들의 숫자가 100만 마리.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진짜 심각한 게 이미 고양이들로 인해 멸종된 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의 남서쪽 해안가에 요정제비갈매기 111쌍의 집단 번식지가 있었는데 그 집단 번식지가 단 한 마리의 고양이에게 번식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고양이들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일단 고양이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먹이와 음식처 모두 제공받는 집고양이, 두 번째는 먹이와 음식처 어느 정도 제공받지만 종속되진 않은 외출량이, 세 번째는 먹이와 은신처 그 어떤 것도 제공받지 않는 들고양이. 집고양이는 정말로 집 안에서만 있는 고양이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고양이들은 전부 외출양이와 들고양이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60마리의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고양이들의 이동 반경이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사냥하는 동물의 21%는 집에 물고 오고 30%는 직접 먹고 50%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족쇄를 잡아서 앞에 깃털만 뜯었어. 안에 살은 먹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얘가 먹고 있던 게 뭐냐? 음식물 쓰레기네. 뭘 이렇게 맛있게 먹나 했다. 밥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이거 아구찜이네. 지금 이쪽에 쌓여있는 새사체들. 그러니까 야생동물들과는 다르게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냥을 생존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양이가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새들의 섭식 및 번식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새가 둥지 안에 있는 새끼한테 먹이를 주러 가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원활하게 먹이 공급을 못한다는 거죠.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박제 고양이를 썼다거나. 국내는 어떨까요? 일단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만 저는 크게 다를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지 고양이 한 마리가 주는 피해랑은 비슷하죠? 제가 그동안 탐험하면서 많이 본 것도 있고 이번에 본 것도 있고 특히 이런 이동 시기에는 섬에 가면은 제가 이번 영상 찍은 것처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고양이들이 새 잡는 거. 뿐만 아니라 시골 같은 데서는 민가에다가 둥지를 트는 새들이 많은데 새끼 새들이 둥지를 벗어날 때 그때는 비행이 아직 서툴거든요? 그때 고양이 눈에 띄면 정말 다 죽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가을 서해안 유부도에서 조유물대 새를 사냥하는 고양이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제는 천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맹수, 호랑이, 표범, 늑대 전부 멸종했죠. 그나마 있는 삭, 담비, 여우. 예전보다는 개체수가 늘긴 했어도 여전히 보기 어려운 멸종 기준이죠. 그나마 있는 게 너구리랑 오솔인데 얘네가 고양이를 잡진 못할 거고 영역 견제 정도는 하겠죠. 그렇다면 이거 뭔가 사람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양이로 인해 생태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호주의 경우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0년까지 200만 마리의 고양이들을 잡겠다는 거죠. 2015년에 시작된 이 고양이의 전쟁은 첫 12개월 동안만 약 21만 마리의 고양이들을 잡았고 포상금도 걸었는데 한 마리당 10달러였다고 하네요. 아 근데 호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나? 뭔가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그래서 알아보니 북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에게 화려한 목도리를 씌워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색이 워낙 화려해서 고양이들의 접근은 새들이 쉽게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은 새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색을 못 보는 쥐에게는 효과가 없어서 고양이들이 목도리를 쓰더라도 쥐를 사냥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목도리를 착용하면 약 87% 정도 새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100%가 아닌 게 아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들이 이걸 벗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게 살짝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호주의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들의 약 17% 정도만 이 목도리를 벗어던지고 나머지 80% 정도는 그대로 차고 있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우선 티에나 사업.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거죠. 번식을 못하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티에나 사업으로 개체수 감소 효과를 보려면 매년 고양이 개체구분의 70% 정도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수술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TNR 말고 TBHR이라고 고양이 개체군의 35%만 잡아서 시행을 하더라도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좀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체수 감소를 진행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이 고양이 목도일을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있는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 7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립공원에 있는 고양이들한테만 이 목도일을 씌우고 이후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와, 드디어 환경부가 일을 하는구나. 저희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그래 이게 나라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을 못했던 건 이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 아, 깜짝 놀랐어. 베스트 댓글들만 몇 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고양이의 목도리가 고양이 혐오 범죄를 조장한다는 얘긴데 동물 학대하는 정신병자들은 고양이 목도리가 있든 없든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끼들은 당연히 싹 다 잡아다가 강력하게 처벌 때려야죠. 다만 이 혐오 범죄와 고양이 목도리의 연관성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고요. 고양이는 재미를 위해서 사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한해서는 새들의 직접적인 사망 요인 중 고양이에 의한 피해량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쥐를 사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한심하지 않고요. 인도적이고 나름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양이도 자연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쾡이가 새를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고양이가 새를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고양이는 원래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외래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인위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고양이를 치명적 100대 외래종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제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동물 학대다라면서 그냥.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환경부 제정신인가요?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21,500명입니다. 제 구독자 수보다 높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환경부가 뭐 4대강이나 새만금처럼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에 대해서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확딱지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데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비효율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구제역 조류 AI 뜨면 돼지 닭 싹 다 생매장하죠? 지금도 최전방에선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들도 그냥 싹 다 쏴죽이고 있죠? 열차 전차선에 까치가 둥지 틀면 바로 허황을 올리죠? 정부에서 비인도적이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처리 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양이 목도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직접 가져왔어요. 이게 그 목도리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물이 다 된 것 같고 뜯어보세요. 사진에서 본 거랑 좀 많이 다른데? 뭐야 이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적절하게 사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고양이 목줄을 이거를 씌워서 고양이 목에다 묶으라는 것 같은데 길이부터가 아닌데? 일단은 만들어놓은 봅시다. 통과시켜서 물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됐어. 이거를 자 저쪽인데 다리한테 따라 일로 와봐. 잠깐 한 번만 도와줘. 너 이거 뭔지 알지? 따라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잖아. 일로 와봐. 자, 이거 말 잘 들으면 이거 줄 거야. 잠깐만, 한 번만. 엄마, 이거 해보자. 나 이 간식? 좀만 더 가까이 와봐. 그래. 따라,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따라, 일로 와, 잠깐만, 한 번만. 아이고. 아, 이런 거구나. 따라, 너무 귀엽다. 따라, 이거 한 번만 보여줘. 다리 일로 와.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자,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와. 짜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들이 씌운 거 보이죠? 저는 다리가 되게 거부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간식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답답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다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는 되게 싫다고 단호하게 표현할 줄 아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딱히 거부하는 건 안 보여요. 간식을 줘서 그런가? 자, 다 먹어, 다 너 거야. 고양이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벗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버클로 묶어놨으니까 고양이들이 슬슬 못 벗을 것 같은데? 크게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스타트 맞죠. 여기 섬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목도리를 씌워주려고 12개를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이 섬에 있는 고양이들은 개냥이일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완전 야생동물이야. 사람 보면 그냥 도망가고 제가 고양이를 잡아서 이 목도리를 씌워준다는 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고양이가 이거 먹으러 와요? 와요. 이거 내가 아침 준 거예요. 혹시 고양이 만지실 정도로 많이 친하신가요? 못 만져요. 아, 못 만져요? 어, 아, 사람한테 가까이 안 와요? 안 와요. 밥 주면 밥 여기 세 있어 꼭 먹어요. 아, 진짜 여기 오는구나. 밥 먹으러.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먹어라. 아, 이거 와서 바로 먹네. 내일은 좀만 더 친해지자. 내 손에 잡힐 정도면 돼. 여전히 경계하고요. 너 왜 두 마리밖에 없냐?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참고로 이 목도리는 특허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문할 수가 없고요. 해외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약간 배송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수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목도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들고양이에게는 아 종이 좀 해. 그리고 사실 이 목도리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고양이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고 외출량이한테 적합하다고 사용설명서에 적혀있긴 한데 그래도 들고양이도 안 쉬는 것보단 낫겠죠. 어쨌든 제가 이 고양이 목도리 지금 12개가 이번에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할까. 제 생각에는 혹시 고양이 유튜버 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 계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냥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사적을 덧붙이자면 이 고양이 목도리 우선 국립공원에만 도입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섬이 훨씬 시급해 보입니다. 섬에 있는 공원들부터 어떻게 좀 해서요. 환경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냐고. 그리고 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거? 솔직히 도심 완전 골목 속에 있는 고양이들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저도 정말 짠하고 안타깝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림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 비해서 야생동물들을 상대적으로 덜 죽이기도 하겠죠. 아 그런 애들까지 밥 주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기는 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림지역에서 살아가는 들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행위? 걔네들 집안으로 들여와서 평생 책임지려는 거 아니면 들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가 자연생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 최소한 알고는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장 나쁜 새끼들 반려동물 유기하는 새끼들 동물 학대, 형호 범죄하는 새끼들 전부 싹 다 뒤졌을 그냥 전부 자수하시고 깜빵 가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